각종 조개류부터 시작해서 바닷게, 바다새우까지 한자리에 모인 수산시장. 그 중에서도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상어다. 상어가 작네요. 그런데 재용이가 상어란 말에 겁을 먹었다. 아이고. 이곳에서는 손님이 산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낚시로 잡아준다. 워낙에 깊은 탓이다. 무게를 달고 값을 치르고 나면 유람선에서 바로 요리를 해주는데 신선도 100% 싱싱한 회다. 맛있겠네요. 그런데 제필씨 표정이 영. 와사비 많이 넣었어. 와사비. 맛있지? 이거 정말 맛있는 거예요. 자연산이라서. 와. 와사비 넣지 마. 내가 다시 잠깐 사줄게. 풍경 좋고 배부르고 신선 노름이 따로 없건만. 또 하나의 장관이 기다리고 있다. 눈 아래로 보이는 보석처럼 깔린 섬들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풍경. 가족과 함께 더 의미가 있다. 언제 또 다시 올 수 있을까? 또 언제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어머. 가족들은 모두 모여 행복했던 이 시간을 가슴에 새긴다. 하노이 친정집에선 음력 7월 15일 불안이란 불교신 명절 준비에 한창이다. 베트남에선 망자의 옷에서부터 신발 등 각종 소지품을 종이로 만들어 조상에게 바치는데, 심지어 자동차까지 준비한다. 그동안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온 동생. 명절을 준비하고 재단에 기도드리는 것이 아주 능수능란하다. 기도를 다 드리고 나면 재단에 올렸던 것들을 모두 태워야 한다. 이렇게 태워서 보내면 먼저 간 사람들이 저승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Đây là mình hóa những cái tiền vàng quần áo này xuống cho người ở dưới âm phủ. Khách thì mới có thể gửi được. 구인 티오이하 가족은 이날 이렇게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며 온 가족의 건강과 안녕까지 기도한다. 베트남에서의 시간 빨리 흐른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부부는 수빈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에 들렀다. 여기 앉아서 늦기 전에 늦었다. 긴장해. 이제 곧 대소변을 가릴 때라 유아용 변기도 사고 물통도 사고 빠뜨린 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긴다. 너무 작지 않아? 수빈 지금 어느 정도 크잖아. 이제. 아니, 적지는 않아. 베트남에선 모기장이 필수. 하나라도 놓칠 새라 챙기고 또 챙긴다. 그 사이 집에는 완성된 안전망이 도착했다.
수빈이가 떨어지지 않게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무상. 이젠 안심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뾰족한 모서리가 못 믿어온지 직접 나서서 고무를 끼워주신다. 이제 못 나오지? 이제 완벽하다 싶은데. 머리 다 봤으면 여기다 안 들어가지? 네. 그 마음이 좀 놓이세요 이제? 그렇죠. 예. 회사하고 엄청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분 어때요? 여기 설치해 느낌 어때요? 안심되고 좋아요. 모기장 설치는 부부가 직접 하기로 했다. 저기. 이 정도 카메라가 이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더. 아 이것도 묶으면 늘어나 또. 자기 좀. 그런데 아내가 부쩍 잔소리를 해댄다. 아닌가? 그렇게 이쪽은 왜냐면 이쪽은 소매 말이잖아. 이거 나중에 한 번에 이것만 하는 것도 되니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모기장 완성. 어때 남편 실력 어때요? 실력은 좋네요. 계속 잔소리 하던데 옆에서. 그거 특징은 아닌가요? 어? 여자든 아주 잔소리 하는 게. 잔소리 하면서도 귀여우고. 귀여워요. 아이고. 좋긴 귀여운데요. 잔소리 하는 거는 안 귀여워요. 엄마 이뻐? 귀여워? 그치? 쬐고? 엄마 애기같이 생겼어. 엄마 애기같이 생겼어.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 내일이면 수빈이만 남을 것이다. 구엔티우이하는 건강이 많이 약해진 친정엄마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한데.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청하는 수빈이. 미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는 구엔티오이하. 그런 딸을 지켜보는 친정엄마에겐 이 밤이 참 짧다. 이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뭐가 아니잖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딸 수빈이를 안아보는데. 아직 나와 수빈아? 알았지? 응? 고랭조 수빈아. 딸. 이 미안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필신 이 이별이 자기 탓인 것 같아 눈물을 떨군다. 이 길 끝에 헤어짐이 있다. 수빈이 마치 출근하는 엄마 아빠 배웅하듯 담담한 표정이다. 부부 또한 이별 앞에 애써 태어난 척한다. 차가 떠나고 이내 수빈이 모습이 보이지 않자 눈물을 쏟고야 마는 구엔티오이하.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강해질 것이다. 그것이 수빈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일 테니까. 수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 혼자 듣고 엄마, 아빠, 오빠 한 거 내가 웃게 돼서 미안해.